저번 주에 발매된 저의 EP 앨범 화월 잘 듣고 계신가요? 저는 첫 EP 앨범 발매한 이후로 약간의 어쩔 수 없는 좀 아쉬움과 그리고 기쁨, 후련함 뭐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을 느끼면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이어서 여러분의 고민 들어드리는 시간, 그리고 답변 아닌 답변 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려고 하고요. 또 저번 주에 폴꾸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 것처럼 두 번째 코너도 준비를 했으니까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가볼까요? 네, 그러면 저번 주에 이어서 제 개인 인별그램에 여러분이 보내주셨던 고민들을 오늘도 몇개 이렇게 추려서 가져와 봤어요.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이제 저는 이랬습니다 하는 시간이니까요. 굳이 그대로 들으실 필요는 전혀 없지만 저의 개인적인 견해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민부터 가볼게요. 꿈을 찾고 싶어요. 점점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 어려운 질문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고민을 중학생 때 했었어요. 나는 꿈이 뭐지? 나는 왜 꿈이 없지? 이런 고민이 세게 와서 그때는 또 부모님이랑 저는 상담을 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간결하게 딱 용건만 간단히 이런 분이세요. 그래서 뭐 이랬고 저랬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라 아, 꿈이 뭔지 모르겠다. 마인드맵을 그려. 이렇게 됐어요. 바로 이야기가. 마인드맵을 그리다 보면 그 끝에 뭐가 나오는지 너 한번 봐봐라. 그게 이제 네 꿈에 관련된 주제다. 이렇게 하셔서 오! 근데 저는 또 납득이 바로 가서 이러고 A4용지 한 장을 꺼내서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부터 시작을 했죠. 좋아하는 거 중에 하고 싶은 거뭐 이런 식으로 그냥 뭐 주제 정해진 뭐 그런 질문 없이 그냥 자기 맘대로 이렇게 가지를 뻗쳐 나가다 보면 처음에는 조금 막막할 수 있지만 그 끝에 결국엔 아 이런 것들 다 종합해 보면 내 꿈은 이런 거겠구나 하는 게 얼추 저는 나오더라고요. 이 고민을 보내주신 분들 아니면 지금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우선 나를 알아가는 시간을 좀 진지하게 뭐 30분 1시간이라도 딱 갖고 나면 어느 정도 정답이 보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제가 싫어하는 건 재능이 있고 정말 좋아하고 간절한 부분에서는 재능이 부족해요. 어떤 선택이 현명할까요? 네, 지난주에 이제 적성을 지금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아 고민이에요. 뭐 이런 분이 또 계셨고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싫어하는데 재능이 있고 좋아하고 간절한 부분에선 재능이 부족해요. 그렇다면 이분도 한번 좀 생각을 진지하게 딱 앉아서 딱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별로 내키지는 않지만 쉽게 쉽게 빠르게 그리고 잘할수 있는 일이 있다. 근데 내가 재능이 부족해. 그래서 노력을 많이 해야 돼. 근데 좋아하고 간절해. 둘 중에 어떤 거를 하는 게 현명할까? 저는 사실 이 고민 안에 지금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분이 지금 간절한 부분이라고 말을 하셨어요. 간절하면 해야죠. 노력을 저는 할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 그랬는데도 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재능이 없고 노력을 해도 좋아지지 않아 라는 결론이 나오고 만약에 좋아하고 간절한데 어쩔 수 없이 이 나의 재능 없음 노력을 해도 나아질 수 없음에 내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한계에 부딪혔다 그런 생각이 들때 포기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계신지 제가 또 자세히는 알 수가 없지만 저라면 좋아하고 간절한 부분이라는 표현을 쓴것 자체가 나 지금 이거 하고 싶어. 근데 재능이 부족해. 그냥 요 정도의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재능이 있더라도 싫어하는 건 싫어하는 거다. 재능이 부족하더라도 좋아하고 간절하다라고 좀 어순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시면 당연히 좋아하고 간절한 부분에서 조금 더 열심히 한번 끝까지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고등학생 때는 꿈에 가득한 삶을 살았는데 막상 20살이 되니 경제적 현실이 벽에 부딪히다 보니 제 꿈이 꿈일 때가 가장 빛났던 것 같아서 요즘 약간 허무한 시간들을 보내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해주셨어요. 저도 딱 이런 생각을 20살 때 했던 것 같아요. 20살, 21살 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뭐 요즘이라고 해서 안 하고 있는 게 아닌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학생 때 어른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학생 때가 좋을 때다. 근데 그 뒤에 한 문장이 더 있어요. 누군가 나를 보호해주고 내가 그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안정적이고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그 나이대가 진짜 제일 편하고 좋은 거다. 이런 의미로 아마 다들 말씀을 하시는 걸 거예요. 그래서 20살이 되고 뭐 대학생 때만 해도 아무도 나를 이끌어준다거나 뭐 나를 이제 뒤에서 밀어준다거나 이런 선생님이 없잖아요. 다들 조금 더 고등학생 때까지의 생활보다는 조금 더 자신한테 책임을 줘야 되고 조금 더 부담을 가져야 되는 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제 대학생 20살이라고 하셨는데 20살 때보다 그 대학생활이 끝나고 나면 아니면 뭐 지금 대학생이 아니시라면 20살보다 조금 더 1, 2년 지나고 나면 이 고민이 더 깊어지면 깊어졌지 막 깔끔하게 해결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점점 더 나의 생활에 대해서 내가 혼자 온전히 책임을 져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자꾸 고민하고 뭔가 성장을 해야 되고 이런 날들이 올 텐데 꿈이 꿈일 때가 가장 빛났던 것 같아서 요즘 허무하다고 하셨는데 글쎄요. 그 꿈을 이 문장만 봐서는 그 꿈을 뭐 이루신 건지 아니면 아직도 꿈을 꾸시고 계신 건지 아니면 뭐 이미 조금 놔준 건지 저는 감히 모르겠지만 꿈을 이루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꿈일 때가 가장 빛났다. 그거는 꿈이 꿈일 뿐이었지만 지금은 그게 내 거가 된 거잖아요. 근데 원래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뭐 쇼핑몰에서 온라인 쇼핑몰에서 옷이 예뻐 보여서 샀어요. 근데 그 옷을 막상 받고 나면 뭐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입고 다녀요. 근데 다 그러고 나서 또 쇼핑몰에 들어가는데 막 내리다가 이것도 예쁘고 저것도 예쁘고 하다가 제가 샀던 그 옷을 다시 봤어요. 그러면은 그게 막 그렇게 이거 진짜 예쁘다 라고 처음 봤을 때처럼 그렇게 막 반짝반짝거리고 뭔가 이걸 내가 갖고 싶고 이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마냥 빛나는 것만이 최고인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꿈이 아니게 됐다고 해서 허무한 감정을 느끼실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번 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어봤는데요. 약간 보면은 다들 현실, 나의 현실 그거에 대한 뭔가 벽 아니면 한계?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 이런 거에서 다들 조금 고민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뭐 저번 주에 했던 말이랑 참 비슷할 수도 있지만 저는 어쩔 수 없는 성장통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겪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되게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생기는 고민과 걱정들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너무 깊어지지 말고 삭삭 이렇게 피해서 괜찮아지시면 좋겠어요. 지금 살고 있는 현실 인생이 절대 헛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허무함 같은 감정을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셨죠? 그리고 꿈이 빛난다기보다는 꿈을 꾸는 사람이 빛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들 포기한다거나 무너지지 말고 하루하루 열심히 성장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포함해서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코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두 번째로 준비한 코너는 가사 작업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셨던 고민 중에서 키워드를 제가 골라서 즉석에서 가사를 써보는 걸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뭔가 제가 진짜로 연습을 하고 온 게 아니라서 구린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마음을 담아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쭉 네 개의 고민을 읽어보다 보니까 대체로 좀 결이 비슷한 문장들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4번 고민을 토대로 제가 가사를 한번 써볼까 합니다. 여기 꿈이 꿈일 때가 가장 빛났던 것 같다 이런 말이나 요즘 약간 허무한 시간들을 보내는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을 제가 한번 주제라고 생각하고 해볼게요. 일단 1번 빛나다. 그리고 꿈, 허무함. 다음에 뭐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냥 일단 생각나는 말들을 한번 써봅니다. 뭐 사라져가는, 희미해지는 이런 말이 생각이 나네요. 손을 잡아줘. 그저 흘러만 가는 시간에 손 쓸 수 없어. 희미한 뿌연, 아니야, 짙은 안개 속 빛나는 별처럼 반짝이던 꿈, 그것을 향해. 막 써도 되나 이렇게? 그저 흘러가는 시간에 손 쓸 수 없어. 짙은 안개 속 빛나는 별처럼 반짝이던 꿈, 그것을 향해 걸어가 볼게. 약간 저는 좀 수필이나 글 쓰듯이 쭉 쓴 다음에 그거를 이제 운율을 맞추는 편인데 일단 한번 쭉 써볼게요. 걸어가 볼게. 그 끝에 다다른 순간. 아니야. 코끝에 스친 허무함. 손에 잡히는 무력감. 떨쳐낼 수 없어. 난 도망가려 하네. 약간 이렇게 일단 스케치를 합니다. 허무한 감정을 시작으로 하고 좀 희망찬 후렴을 만들어 볼게요. 좀 허무하고 무력하니까 계절은 가을, 겨울로 해볼게요. 어느새 부는 차가운 바람, 코끝에 스친 허무함. 방향을 몰라 헤매는 발걸음. 또 손에 잡히는 건 무력. 우울이란 이름. 사실은 조금 두려운 것 같아. 어쩌면 나 도망치고 싶어. 자,
어느새 부는 차가운 바람, 코끝에서 친 허무함, 방향을 몰라 헤매는 발걸음, 또 손에 잡히는 건 우울이란 이름. 그리고 다음, 사실은 조금 두려운 것 같아. 어쩌면 나 도망치고 싶어. 까지. 힘들죠? 이제? 빛을 찾아서 가볼게요. 어쩌면 나 도망치고 싶어. 문득 떠오른 그때 그 기억. 짙은 안개 속 반짝이던 꿈. 나를 나로 잊게 한 너를 기억해. 다 썼어요. 보여드릴까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좀 가사를 원래 한 번에 막 쓰는 스타일이라. 짠. 다 썼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우리 키워드가 이거였죠. 빛나다. 꿈. 허무함.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요게 키워드였어요. 거기에 이제 사라져가, 희미해져, 손을 잡아줘, 이런 키워드를 제가 플러스로 붙였습니다. 이제 그걸 토대로 막 써내려 갔는데요. 어느새 부는 차가운 바람, 코끝에 스친 허무함, 방향을 몰라 헤매이는 발걸음, 또 손에 잡히는 건 우울이란 이름. 사실은 나 조금 두려운 것 같아. 어쩌면 나 도망치고 싶어. 여기서 이제 르르르 하면서 문득 떠오른 그때 그 기억, 짙은 안개 속 반짝이던 꿈, 나를 나로 있게 한 너를 기억해. 빛나던 순간을 놓지 않기로 해. 안녕, 네가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갈게. 요런 가사입니다. 아우, 반짝반짝하네요. 네. 이렇게 오늘 보내주신 고민들 중에서 가사를 골라가지고 즉석으로 작사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들 모두 지금 느껴지는 감정이 모두 회색빛일지라도 언젠가 기억 속에 그 반짝거리고 아름다웠던 내가 되게 나로 있을 수 있었던 그 순간을 추억하면서 그때로 돌아가려고 뭔가 노력한다던가, 그냥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그 기억으로 살아간다던가, 그런 일들이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이 힘들고, 어렵기만 한건 아니니까요. 맞아. 그때 그랬었지. 그렇게 다시 하고 싶다. 이런 희망찬 하루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저의 EP 앨범 중에 별의 노래라는 곡이 있는데요. 그곡 가사랑도 약간 이 반짝거리는 게 비슷한 느낌의 가사가 나온 것 같아서 뭔가 마음이 좀 몽글몽글해지고 따뜻해지네요. 제가 쓰고 제가 감동받는 그런 코너였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고민 들어보는 시간과 즉석에서 가사를 만들어보는 시간까지 가졌어요. 그러면 이제 마무리 멘트를 여기다가 붙여주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즐거운 시청 되셨나요? DJ 우예린과 함께한 루비 라디오 EP2였는데요. 오늘 준비했던 코너 두 개, 고민 상담과 가사 작업실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네, 저의 저번 주 발매된 첫 EP 앨범 화월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들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쉬운 소식이지만 루비 라디오 시즌 1은 저의 이 EP2로 끝이 난다고 해요. 하지만 제가 방금 뭐라 그랬죠? 시즌 1이라 그랬죠? 그 말은 시즌2가 있다는 이야기. 루비 라디오 시즌2도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리면서 루비 라디오 DJ 우예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